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대입 관련 자료를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과 학생부 평가받기 위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정치인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교과 평균 3.7의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국수탄 평균 4.17 등급이고요. 비교과 활동은요? 자율활동으로 학급 자치회장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71시간, 독서는 총 15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좋은 영화 감상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학업 성취상 등 17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3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이 꿈이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 꿈을 꾸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 가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사심 없는 활동을 하여 국민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도 큰 봉사라 생각을 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후보자 연설을 듣는 느낌이었네요. 자, 우리 친구는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평균이 3등급대 후반대인데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김형준 선생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4.25등급, 영어가 4.35등급, 사회가 2.48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72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3등급, 5등급, 2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 4.14등급,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 가채점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 이제 국어가 5등급, 수학 나영이 3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4등급, 사회문화 5등급, 법과 정치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17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3등급 유지,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제 먼저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 공개된 2018학년도 수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인하 미래인재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자가 평균 2.99등급이었습니다. 이제 최저 합격한 학생은 5.47등급으로 나와 있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3.04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최저는 4.67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은 3.1등급, 최저는 5.6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주요 교과 내신 평균을 보면 3.7등급 정도가 되는데 자료하고 합격자 통계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는 낮지만 아직 합격자 그 분포 범위 안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우리 학생도 이제 학년별로 성적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주요 교과 성적이 5.56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수시 경쟁력이 그때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학기가 바뀌면서 4.13등급, 3.38등급 그리고 2.42등급으로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중간 결과도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보내줬는데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적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 교과 세특이나 수상 경력, 그다음에 희망 전공 과 연관성 있는 교과의 성취도를 잘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을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전략은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수기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등수까지 적어서 보내줬는데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등급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과목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씩 있는데, 해당 과목의 석차를 좀 보니까 2등급하고 3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명 정도 차이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주요 교과 최종 목표를 평균 2등급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남은 그 2주 동안 최선을 다했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 2등급 수준의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시 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역시 이제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 공개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인하대 정치 외교학과의 경우는 합격자 100분이 평균이 85.55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는 82.33으로 나와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1.81등급 정도가 평균입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합격자 100분이 평균이 90.1, 영어는 1.6등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대학 모두 이제 입학처 홈피를 통해서 성적 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 학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6월 평가로 그 지원 가능한 점수를 보면 100분이 평균 기준으로 그 인하대의 경우는 86 정도, 건국대는 92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61.1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시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대학들이 이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그 활용해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100분위 결과와 다소 상이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또 특히 5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또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정시 도전보다는 수시에서 성적을 향상시켜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예, 모의고사 결과를 우리 학생이 이제 두 개만 보내줘서 제가 모든 걸 본 거는 아닙니다. 추이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학 영역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이 쉬운 그 점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생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 추이를 보고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이게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 학생은 수시가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정시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수학은 현재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집중해서 네 개 영역 반영이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노려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도 탐구 영역 과목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탐구 과목을 두 개를 정해서 확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어와 영어가 동일한 등급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잘하는지를 지금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둘 중에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우리 학생과도 관련 있는 질문인데요. 자, 1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2학년 때에는 봉사활동을 못했어요. 인성 부분에서 좋게 보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 섞인 또 궁금증이었습니다. 윤상현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봉사활동은 인성을 평가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되는데요. 이제 인성을 평가할 때 뭐 단순하게 봉사활동만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모범학생 표창이라든가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 부분들도 좀 유심있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과목별 세특이라든가 특히 이제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성적인 평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인성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없다 또는 뭐 봉사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온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종을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1학년 때는 많이 했었는데 2학년 때 없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이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지속성을 가지고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 이제 우리 학생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 뭐 봉사활동을 못했다. 그럼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은 못했지만 또 다른 기록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른 기록을 봤더니 뭐 학급에서의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학업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학습 멘토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분리수거 같은 걸 되게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 정성적인 평가 기록들이 학생부 전반에 있다면 봉사활동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면 단순하게 봉사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1학년 때 62시간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2학년에는 외부 봉사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가 왜 갑자기 봉사활동을 중단했을까?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그 궁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좀 있으면 불이익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그 비약적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그 부족한 교과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학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 실수, 외부 봉사활동에 좀 신경을 못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학업 성취를 보였다면 다시 눈을 돌려서 외부 봉사 활동들을 조금 더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3학년 때 이런다면 아마 이제 특별하게 부족함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성적이 꾸준히 오르는 점과 진로가 명확한 점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지속적인 교과 성적 향상, 진로에 대한 강한 성취감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양점은요. 진로 관련 활동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타인에 대한 봉사심과 부족, 봉사심이 부족, 세 측에서 진로와의 연관성 부족입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먼저 강점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학업적 부분이죠. 앞에 이제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그 성적이 아주 경이적으로 이렇게 향상된 두 학생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신이 5점대 중반 이하에서 1학년 때 출발을 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2점대 중반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그런 경우다. 뭐 이런 걸 본다라면 우리 학생이 학업에 대한 관심과 또 역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 입증된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남은 기말고사 잘 치러서 이 부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아주 분명한 학생입니다. 제가 그 상담을 뭐 한 5, 6년 이상 계속 하지만은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책을 정확하게 써서 이렇게 일관되게 그 진로를 가져오는 학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진로가 이제 분명한 학생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가져왔던 지속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는 학생인 것 같고 실제로 정치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신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점은 강점입니다. 그다음에 1학년 때 그 학급에서 법정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 검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학급 자치회장인데 뭐 이게 이제 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1학기 때 반장을 했었는데 대개 이제 1학기 하면 2학기 때는 다른 학생이 반장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예인데 이 학생은 이제 2학기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급 자치회장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학생의 리더십을 주변에서 바라본 그분들이 인정을 해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하고도 연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역시 이제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적하듯이 학생의 그 봉사활동 기록은 다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보다는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이렇게 아마 바라볼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뭐 봉사활동이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했었는데 2학년 때는 학교에서 한 그 학교 봉사활동 외에 개인 봉사활동이 단 한 시간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이제 봉사활동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상 수업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느냐를 보는 건데 1학년 때 기록은
간단한 사실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2학년 때는 비교적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뭐 발표도 또는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참여는 했지만 이것이 본인의 진로인 정치인의 어떤 자질로서 어떻게 연관됐고 또 그것이 어떻게 심화학습으로 연결됐다라는 내용들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학년 1학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좀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된다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이제 사실 면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개인봉사활동이 1시간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일단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성적이 부진하여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봉사활동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윤상현 선생님이 예측하신 내용하고 아주 똑같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바빠서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 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 자, 이제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진로 활동 부분입니다. 2학년 때 진로 활동을 보면요. 꿈 노트 작성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기 활동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 또 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또 그 연관돼서 관련된 책도 읽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는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2학년 진로 활동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글 쓰고 발표나 연설 이런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철학 이렇게 가졌던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유재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가장 큰 강점이 1학년에 비해서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교과 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학종에서 의미 있게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학종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그 희망 전공과 관련된 일관된 활동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학종에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면접에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있는 학종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예상대로 된다면 아마 3점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그 교과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면 또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두 번째로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시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면접일자라든가 대학별고사가 수능 이전, 수능 이후가 있는데 수능 이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학이나 전형들은 조금 경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능 이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경쟁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이제 정시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접일자에 좀 구애를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또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거나 다른 전형 그 요소가 있으면 오히려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있는 그런 어떤 대학들, 전형들 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정시를 꼽았는데 정시 경쟁력은 수시에 비해서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되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두 개 영역이나 세 개 영역 정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능 정시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수능 최저 기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윤상현 선생님은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인하미래 인재전형 최진규 선생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김형준 선생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인하미래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역시 추천 이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합격자들의 분포 안에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이 보여준 어떤 그 성적 향상에 대한 부분, 잠재력, 리더십, 또 전공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성을 좀 잘하고 또 면접 능력을 예상대로 좀 보여준다면 합격 가능성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 대학의 네. 그
인재상이 역경 극복형 인재를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또 있고 또 면접의 어떤 결정적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도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전년도 합격자 중에요. 3점대 학생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추천 사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이제 인하대하고 동국대였는데 합격자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제 범위 안에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명지대가 있는데 2018학년도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3.5등급이었습니다. 합격생들의. 그래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 정도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